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전장입니다. 전편으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참 은혜 참 얼마나 좋습니까? 뭐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든지 누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푼다든지 이러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참 이 은혜로운 세상이 되었으면은 정말 좋겠다. 개인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그런데 요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웃들에게는 은혜를 전혀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거 다 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도 흥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부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하엘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아무데 어디에 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명령을 받고 가보니까 도저히 그 여인의 영혼을 불러올 형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여인은 피덩이 아기를 방금 출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오라니까 천사가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천사의 판단으로서는 야, 이 불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천사인데 이런 상황에 이 피덩이를 어머니를 불러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가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참 하나님도 매정하다 이래 생각을 하겠죠. 천사도 그러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불러 올려놓고 보내놓고 천사는 안 가버린 거예요. 날개를 불어버리고 여기 지상에서 세모니라는 구두방에 가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배웠죠. 천사가 배웠으니 얼마나 잘 했겠어요. 그 인근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구두 수선공 세공이 되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참 귀부인이 예쁜 소녀 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미하엘 천사가 딱 보니까 그 피덩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피덩이 얘기였었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걸 느끼고 다시 그 구두방 주인 세몬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날개를 다시 나서 하늘로 올라갔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지나온 일을 이래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자유롭게 참 미국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유롭게 마시는 산소 또 음악은 우리가 전공 안 했지만은 참 아름답게 들려오는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얻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 주머니에 일부리라도 손내나면은 그 손에 안 보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현주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혈의 공로로
참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참 놀부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마치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꽁꽁 뒷주머니 차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아담 하와에게만 불화한 것이 아니고 그땐 땅을 공짜로 불화하고 다 우주만물 주셨지만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태양빛, 산소.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1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의 수입으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이웃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첫 번째로는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죄를 죄대로 갚는다면은 이 땅에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살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범죄와 징벌과 용서 계속 반복됩니다. 범죄하면은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고 우리 인간사의 반복이고 순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 이상 이 땅에 아주 없다.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 의인이라고 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보람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즘이야 뭐 표백제가 있어서 어떤 것도 정말 하얗게 깨끗하게 이렇게 옷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당시는 양털이 눈이 가장 희었고 가장 깨끗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어요. 제가 옛날 오래전에 녹화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남의 죄를 기억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건 아담의 후예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내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는 죄를 아내들은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억해서 조금만 하면은 그것이 레코드처럼 두르륵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제 집사람은 그러지는 않는데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넣어서 전혀 기억도 안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회개하면 돼요. 회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부모라고 자식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정말 눈물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 안 해 주실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조금 잘못하면 부모가 두려워서 용서해도 빌어도 안 들어줄 거다 생각하고 고집 부릴 때도 혹 있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가기가 그래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었다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죠. 병든 자에게만이 의원이 필요하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국민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연탄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야 끝나고 우리 저기 목욕탕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야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그냥 가서 자자 이랬대요. 그 한 사람은 상대방 얼굴만 보니까 한 사람은 깨끗했던 거예요. 상대가 보니까 그러니 자기 얼굴도 그럴 줄 알고 가지 말자 그러고 상대는 딱 보니까 새까맣거든요. 아 나도 새까마려니 하고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흉은 잘 보고 그래도 나는 잘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셨다. 그건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을 이세의 아들들을 차기 사울 후계자로 왕을 세울 때에 일곱 명의 아들은 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어리다고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때 상처가 굉장히 심했던가 봐요. 왕이 되어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8대 1의 경쟁이잖아요. 8명이었으니까. 그 요즘 사람들이 나롤이 복권이죠. 복권을 사는데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LA에서 골프공을 쳐서 3,000마일을 날아와가지고 뉴욕에 어떤 사람이 맞는 그 정도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확률을 가지고도 복권을 사는데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8대 1인데 7명만 무너뜨리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섭섭하니까 그래 기록했다고 봐야 되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니
우리 간격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얼마나 마음 든든한 약속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래 내가 능력은 없지만은 내가 힘껏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줄게. 그래도 그 말이라도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조금도 이 세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갖고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갖고 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막다른 골목에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탈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은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 다시는 추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입니다.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의 은혜.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를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을 만유에 통치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던 자들을 또 한 번은 또 하나님도 야 이거 안 된다 열 번 이상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이들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너에게 모세에게 붙여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에 타민족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모세 멋있는 지도자예요. 멋있는 지도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은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가 설교도 한번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베푸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천대까지 네 후손을 책임지겠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몇 대도 부자가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수하게 따라갈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누차 누차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횡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한 끼 배부르게 잘 먹고 내 대 한 때 배 두드르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죽으면 알 게 뭐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은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투자해서 요즘 달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거기 투자해서 환차액을 노리고 뭐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이 말씀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께 투자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명언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게 되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게 된다. 저는 여기 두 개를 더 보태서 옛날에 저기 한번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죠. 자식을 잃으면 미래를 잃게 됩니다. 자식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영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는 것은 안타까워하죠. 명예를 잃으면 수치스러워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암에 걸렸다고 신방 가보면요. 바락바락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잃으면 통곡을 하는데 자식까지 잃으면 더 가슴에 묻고 통곡하죠. 그러나 복음을 잃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을 잃어버리고도 당 웃고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야 정말로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저희와 저희 후손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